오늘 몸무게는 보이시나요? 57kg입니다. 주말에 좀 먹었더니 역시나 월요일이 돼서 몸무게가 불었어요. 굿모닝 미미야, 잘 잤어? 오구 잘 잤어? 오구 우리 애기. 응. 잘 잤어. 아침부터 기분이 좋아. 일단 배고프니까 귤을 좀 먼저 먹고 까치 소리 반응하는 미미. 귤 먹고 난 다음에 단호박을 먹을 겁니다.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단호박 레시피는 제가 바디 프로필 준비하면서 되게 많이 해먹었던 단호박 그 요리인데, 그거 엄청 간단한데 또 엄청 맛있단 말이죠? 아무튼 일단 귤부터 좀 먹고, 제가 과일을 진짜 많이 먹잖아요. 귤 요거 되게 작은 귤이란 말이에요. 요거 뭐 하루에 한 30개 30개씩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엄청 달고 엄청 맛있어요. 잊을만 하면 보여주는 술미의 어깨군요. 오늘 저녁은 가서 어깨 운동을 할 예정입니다. 요거는 미니 방호박인데요. 요거를 베이킹 파우더로 일단 껍질까지 깨끗하게 씻어야 해. 왜냐하면 저는 껍질까지 먹을 거기 때문이죠. 이렇게 뽀득뽀득하시게. 그리고 이렇게 담아가지고 전자레인지에다가 돌리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다 익은 단호박이랑, 그리고 요거 구운 훈제란 계란 하나를 으깨놨고, 스리라차 소스랑 저칼로리 케찹, 그리고 요거 뒤에는 피자 치즈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반으로 가르고 안에 있는 씨앗은 다 빼줘야 돼요. 요거는 조금 더 작게 자른 건데, 아 뜨거. 요거는 식혔다가 미미 밥으로 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에를 다 비운 다음에 계란을 넣고, 그리고 피자 치즈를 넣어가지고 에어프라이기에 돌려서 먹으면 존맛탱이다. 아우 또 뜨거워. 스리라차 소스를 먼저 넣고, 그리고 저칼로리 토마토 케첩. 이 바모박이 조금 작은 거여가지고 딱 하나를 넣는 게딱 맞더라고요. 그리고 피자 치즈는 조금만. 제가 바디 프로필 준비했을 때여가지고 치즈를 진짜 조금만 올렸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오늘 몸무게가 조금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치즈는 많이 올리지 않을게요. 이렇게 해서 에어프라이기 200도에 한 3분에서 5분 정도만 돌려주면 됩니다. 치즈가 그냥 녹을 정도만. 요리 완성! 어때요, 여러분? 너무 맛있어 보이죠? 이렇게 먹으면 여러분, 일단은 뭐 탄단지 적절한 구성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 치즈 너무 잘 구웠다. 이게 진짜 좋은 게 만드는 데는 10분도 안 걸리거든요? 근데 진짜 영양을 아주 제대로 갖춘 그거고, 그리고 되게 든든해요. 이렇게 한끼 먹으면은. 이렇게 해서, 요거에다가 저는 이렇게 사이다랑 같이 마신단 말이에요. 제가 나랑도 사이다가 하도 품절이어가지고 부르르 제로 사이다 요거 시켜봤는데 요것도 괜찮더라고요. 나랑도랑 비교하면 탄산은 조금 더 덜한 느낌이지만 어쨌든 그 인공 감미료의 맛이 좀 덜해가지고 이 사이다도 맛있어요. 역시 다이어트는 여러분 진짜 맛있어야 꾸준히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다이어트를 꾸준히 할수 있는 건 그냥 맛있는 거 맨날 먹어서 그런 게 아닐까. 미미는 단호박을 진짜 좋아해요. 제가 단호박을 먹으면 아주 옆에 와가지고 이렇게 낑낑거리면서 난리가 난답니다.
기다려봐, 기다려봐. 오호, 기다려야지. 앉아. 앉아를 할 수 있을 리가 없지. 앉아, 기다려야지. 오호, 기다려야지. 알았어. 미미, 진정해야지.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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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옳지, 진정해야지. 옳지, 진정해야지. 자. 아니, 아니. 와, 카메라 켜고 먹이려니까 진짜 너무 힘드네. 평소에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거든요. 자, 여기 딱. 여기,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오고, 여기 있잖아. 기다리라고 줄 거라고 미미야 기다려 자자자자 어우 너무 귀여워 우리 애기 오, 예뻐, 우리 애기. 와, 오호, 오호. 아우, 찾아, 찾아, 찾아. 이렇게 고양이랑 같이 식단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좋더라고요. 계란도 노른자 나눠 먹기도 하고, 단호박도 이렇게 하나 해가지고, 반씩 나눠 먹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간식 종류 그런 거 막 츄르 이런 것보다도 약간 저 먹을 때 닭가슴살이나 단호박 이런 거 되게 많이 먹어요. 기다리라고 미미야. 어허. 마지막이다. 아우 손으로 잡고 먹지 말고 그냥 먹어. 아 진짜. 미미야, 꼭 그렇게 손으로 잡고 먹었어야 했니? 진짜 밥 한번 먹였을 뿐인데 내 손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참고로 손 깨끗이 씻었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일로 와봐. 고양이 키우기 참 힘들다. 다 먹었니? 운동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이제 운동을 하러 갈 건데 오늘 운동은 어깨! 어깨 운동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거 위에 탑은 잭시믹스 젤라 어쩌고 그거 브라탑인데 불편해요. 저는 이 어깨가 너무 짓눌려가지고 너무너무너무 불편한데 반품 시기를 놓쳐가지고 반품을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입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 평은 좋던데 저는 어깨가 너무 눌려서 썩 추천하지는 않아요. 아무튼 오늘 가서 어깨 운동 해볼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어깨 운동이 덤벨 숄더 프레스거든요. 근데 어깨 회전근이 너무 안 좋아져서 병원을 갔더니 프레스 종류를 최대한 하지 말라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하고 싶어도 좀 자제하고 최근에는 안 하다가 오랜만에 했습니다. 할 때는 항상 10kg까지는 꼭 들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첫 세트에서 4kg 30 번, 두 번째 세트는 6kg 25번 했습니다. 오랜만에 숄더 프레스 하니까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럴 때 좀 짜릿해요. 뭔가 운동은 저한테 그냥 단순히 살 빼려고 한다기보다 저 혼자 즐기는 취미 생활이랄까요? 네, 그렇습니다. 운동할 때는 잡생각이 안 나서 진짜 좋아요. 뭔가 좀 수련하는 느낌이랄까? 말하기 애매한데 아무튼 운동하는 거 진짜 좋아해요. 세 번째 세트는 8kg 15번. 어깨에 너무 무리가 가면 안 되니까 횟수를 확 낮춰서 해줬습니다.
짠짠 어깨자랑. 저는 제 몸이 이렇게 바뀐 걸 볼 때마다 진짜 너무 신기해요. 진짜 걷는 것도 싫어하는 그런 사람인데 제가 이렇게 운동을 거의 매일 하게 될줄 몰랐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트는 6kg 20번 해줬습니다. 15번째 했을 때 아, 내릴까 말까 했는데 이 그만할까 하는 이 힘듦을 느낄 때 이때 하나라도 더 해줘야 나의 이 작고 귀여운 삼각근이 아, 조금이라도 더 우락부락한 그런 느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더 20개 채웠습니다. 다음은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일명 사레레라고 부르죠. 제가 정말 애증하는 운동인데 보통은 1kg 100개, 뭐 2kg 90개, 3kg 80개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두랑 전면을 묶어서 하려고 사레레 1kg 50번 플러스 해머컬 1kg 30번, 이게 첫 번째 세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레레 2kg 40번, 덤벨 프론트 레이즈 2kg로 20번. 이게 두 번째 세트고, 첫 번째, 두 번째 세트 하고, 다시 1kg로 사레레 50번 하고, 요거를 반복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4세트 해줬고요. 뭐, 가볍게 했나? 아무튼 요렇게 어깨 운동하고, 유산소 30분까지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미역국이 땡겨가지고 기름이랑 고기 없이 다이어트식으로 만들었는데 아,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어도 오랜만에 먹었는데 아주 너무 꿀맛이었다. 지금 새벽 3시? 3시 반 정도가 됐는데요. 일하다가 배고파서 간식으로 훈제란 그리고 와사비 맛 아몬드와 사이다를 먹을 겁니다. 제가 이번 바디 프로필 끝나고 나면은 다시 또 엄청 이것저것 잘 챙겨 먹으면서 또 살을 또 찌워가지고 스쿼트랑 데드 운동 무게를 좀 더 올리고 싶었거든요. 강도를 더 높이고 싶었는데 뭔가 또 생각이 또 달라졌어요. 약간 살면서 한 번쯤은 진짜 엄청 끝장나게 미친 듯한 그런 몸을 가져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당장 그런 몸으로 만든다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그래도 한 55, 56kg 정도는 유지를 해보자 하는 게 지금 생각이에요. 아까 먹었던 미역국도 내일 또 먹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미역국도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번 영상 재밌으셨나요? 아주 미미가 엄청 나와가지고 어땠을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피곤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는 걸로 해요.